작가가 만든 요리는 수명이 줄어들 정도로 지독한 맛이라고 하며 우라하라 키스케가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똑같은 옷을 100벌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오인 요루이치는 고양이로 오랫동안 변신해 있던 까닭에 옷 입는 걸 자주 까먹는다고 하며 이거 왜 이러지? 우라하라 상점에서 거주할 때는 거의 속옷... 나는 이렇게 뜨거든? 뭐? 이렇게 뜨는데 너 안 그러지? 야, 한 번 봐라. 뭘? 아니, 화가 나네요. 바퀴 업데이트 된 거 아니야? 업데이트 됐나? 업데이트 된 거 아니야? 100%지. 댓글 못 봐, 이러면. 아, 못 보겠다. 댓글 못 봐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 뭐? 너는 그럼 업데이트 안 해? 아니지. 아니 아니 나도 돼. 나 근데 라방을 안 켰잖아. 소리가 안 들린데. 소리 안 들림? 지금 소리 안 들려요? 아씨.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 들려요? 아, 들리는데. 너 걸로 들어가서 보는 거야? 댓글을? 네거 그렇게 훌륭한데? 너 소리를 어떻게 소리 이거 꺼야 되는데. 아, 이거 했나? 아니다. 이거 했던 것 같아. 아, 들린대. 이렇게 아니, 보면 다 되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군디판다TV의 군디판다라고 하고요. DJTV의 디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700이야? 와, 2700명? 아, 근데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네. 그치? 앞으로 자주 애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이 너무 많으니까. 댓글이 일단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이 공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뭔 공지? 질문 응답. 여기는 심바의 방이고 네. 귀여워. 너 공주 뭐예요? 공주? 공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참을 수 없어요. 줌이 끝나고 가장 생긴 큰 변화는? 변화 있냐? 일단은 이 방송 팔로 이거 수가 늘어났다는 게 되게 재밌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쇼미 나오기 전에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면은 많으면 40명 보고 50명 봤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요. 이 숫자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00 킬 때마다 더 많이 늘어나. 근데 신기하게 뭐 많이 키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약간 살짝 프리스타일로 들려드리긴 했는데 이제 한번 이제 친구들이 뭘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해보니까 변기통에 막혀 있었어요. 락스도 뿌려보고 뭐 뜨거운 물도 뿌려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뚫어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컴퓨터 쓰지 말라고? 왜 쓰지 마? 누구? 아무것도 안 할게. 인스타만 할게. 그 이제요? 근데 그 어제는 업체에 불렀는데 아저씨가 되게 유쾌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날 보더니
쿤디 판다 닮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유명인이 아니니까 아 자주 그런 소리를 듣는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족같으니까 쓰지 마라. 차단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유명인이면 에? 그 뭐 아 뭐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말 수 있잖아요. 제가 본인이어도.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 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 네 저 맞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실감이 나는 거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와 유명하긴 한가 보다 지금. 이게 또 언제까지 그게 갈진 모르지만 여기 이제 질문 좀 골라볼게요. 요즘 너 밑도 끝도 없이 내려야 될걸? 계속 이렇게 내려야 되는구나. 머리 이제 안 기를 거예요? 뭐 머리는 원래는 기를 계획이었는데요. 2700명이라니 존나 많다 진짜. 네, 원래 기를 계획이었는데 또 항상 기르다가 자르면 자른 게 좋고 또 제가 막 머리 기르다 보면 또 제가 머리 기른 게 저는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머리 자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긴 게 나아요? 이게 약간 찬반이 갈리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건데 그냥 궁금해서 의견이. 돈은 얼마 벌었죠? 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정산이 지금 막 방송에 나왔는데 정산이 되기까지 한참 남아있어요 시간이. 그래도 한 몇 1, 2개월 남아있으니까 지금 돈 자체는 지금 벌었다 안 벌었다 이건 저도 모르죠. 주스오버 크루 계속 만나요? 네 뭐 만날 사람들 만나고 뭐 못 만나는 사람들 못 만나고 그러고 있죠. 머리 기르지 말아주세요. 자르지 마요. 자른 게 나아요. 짧은 거 좋아요. 짧고 앞머리 내린 거. 머리도 마음대로 못 하겠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 이거 말 듣는다고 가정하면. 맞아. 디젤 다리 안 아파요? 너 의자 갖고 와라. 아 이거 양치하고 갔다 와야 돼. 양치하고 와 그럼. 오늘 뭐 했어요? 저 오늘 연습 좀 하다가 오늘 연습 좀 하다가 작업실 와가지고 앨범 작업하고 또 이제 샐러드 먹고 그냥 뭐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 근데 밖에 나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하 9도여가지고 뭐 DJ님이랑 같이 사세요? 같이 잘 때 많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에 자주 오거든요. 자주 오면은 뭐 자고 뭐 제 딴 방에 재우고 제가 딴 방에 가서 자는데 가끔은 이제 뭐 경민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오면 친구들이랑 같이 뭐 자면은 낀 게 자야 되니까. 뭐 드시는 거예요? 커피예요. 이거 맹물입니다. 네, 작업실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먹는데 커피가 없네요.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그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근심이 많았나 봐요. 살이 좀 빠지더라고. 살 10kg 빠졌어요. 10kg. DM 확인하세요. 아 맞아요. 이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제가 DM을 확인을 다 하고 싶은데. 다 못해요 지금. 이게 새벽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 DM을 답장을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또 DM을 보내고 막 그러면은 뭔가 한 번 봤는데 또 한 번 안 보기 좀 그렇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는 이 관심들을 다 너무 고마워하고 네? 그런 입장에서
일단 다 답장 못하고 뭐 다 못 본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좀 미안해요. 네. 미안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DM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왜 자기 DM은 안 읽냐? 혹은 이제 왜 자기 DM을 안 읽냐? 서운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되게 오는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컨트롤 하기에는 제 뭐 능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요. 네. 심바 차단 안 당했어요. 그냥 관심 없어 껐나 봐요. 10시쯤에 라방 뭐 하시던 거예요? 아, 오늘 라방을 키고 싶었는데요. 이게 머리가 지금도 수습이 안 되는데 개판돼 가지고 군디님 길에서 뵈면 사진 요청드려도 되나요? 네, 됩니다. 뭐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제가 술집에서는 제가 사진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술집에서는 제가 거절을 하는데 다른 때는 다 사진을 뭐 좋죠. 저도 약간 연예인 된 느낌도 들고. 머리 어떻게 됐냐고요? 머리 이상해요? 내가 봐서도 좀 이상한데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게 베스트야. 군디 오빠 키 얼마예요? 저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스티스님은 실제로 봐도 무섭게 생기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섭게 생겼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려고 만났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입을 여니까 되게 평상시랑 똑같아서 아 화가 난 게 아니구나 이런 적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저도 받는 오해여가지고 저도 되게 막 친구들이 화났냐 기분 안 좋냐 이러는데 저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 한수령 만나러 갈래? 아니면은 있을래? 난 있을게. 그래. 갔다 와. 갔다 온다? 인사 로그아웃 해줘 좀 더. 주 활동 지역이 어딘가요? 주 활동 지역. 주 활동 지역은 마포, 연남, 연희, 홍대, 합정, 상수, 망원, 마포구청, 성산, 뭐 그쪽 언저리? 그쪽에 사니까 집도 거기고 그 집도 거기고 작업실도 거기에요. 딱 걸어가기 좋은 거리거든요. 집이랑 작업실이랑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안 되겠어 이제. 디젤 치약 뭐 써요? 몰라요. 주겸 쓰나? 따로 물어보세요 디젤한테. 형 담배 펴요? 네 펴요. 한 2년 끊었는데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담배를 끊었을 때도 아 난 이제 담배를 끊을 거야 이런 굳은 결심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피고 싶지 않은데 이러다가 다음날도 오늘 안 피고 싶은데 이러다가 그게 한 달이 되고 한 달 되니까 그냥 안 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핀 건데 피기 시작했어요 다시. 고향은 수원입니다. 정치 좋아하시나요?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무서움은 없어요 정치를 보는데. 네. 포켓몬이 뭐예요? 포켓몬 고처럼. 오빠 썩소 날려요. 이게 그 썩소가 의도된 썩소가 아니에요. 웃으려고 웃었는데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썩소가 된 거지. 저도 가끔 이 방송 보면서 제가 썩소를 한 거에 있어서 되게 민망하거든요. 난 왜 저렇게 웃지? 이러면서.
모쏠인가요? 아니요. 아직 머리 만지고 있어? 이 지금부터 안 만집니다. 자꾸 누구누구 보고 있냐고 왜 물어보는 거지? 진짜 저스틴 시간 깠나요? 아니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믿을 거야. 왜 물어보지? 너네 안 믿잖아. 안 깠다고. 무슨 남별도 다 다른데 오늘은 말보로 맨솔 화이트 폈습니다. 형 한쪽 눈 감으면서 웃을 수 없대요. 얼굴 근육상. 그렇군요.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 제가 한쪽 눈 감으면서 인카하면서 어떠한 표정 짓게 빠지는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속지 않아요. 목소리 끊겨? 목소리 끊기나요? 잘 계세요? 비와이가 왔어요? 나 한참 내려야 되는구나. 최자연과야 외모. 최자연과는 잘생겼죠? 네. 그러고 형 얘기한 것 같은데. 끊겨? 왜 이렇게 끊기지? 다시 킬까?